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하게 된 저는 채니언 교사님이 메인으로 계신 캐나다 교단의 어시스턴트 보조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스페인 제가 아버지라는 날씨에서 본 예배에서 황금투송을 불러준 우리 파이니어 어린 양천들이어서 지금은 김일석 교감 선생님이 지휘하는 한글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을 모시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한글 학교 학예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복되고 또 복되시고 복 터진 날이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2월 5일부터 6월 18일 오늘까지 20주간의 기간에 걸쳐 한글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간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잠시만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또 따로 김일성 교감 선생님이 인사를 드릴 텐데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선생님들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의 한글학교 학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치려 수고하셨고 배우다로 수고한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목사님이 격려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글 좀 켜주시고요.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한글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또 1시간씩 특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미술 반, 조미접기 반, 그 태권도 반. 이제 자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는 특별 활동반 세 반 중에서 오늘 특별히 태권도 반에서 15분 보여주겠는데요. 자, 우리 나오는 학생들 다 박수를 한번 받아주세요. 조태희, 조태희, 박민아, 이범우, 신재희, 이권 나와주세요.
아니 요즘 애들은 뭐하고 그렇게 힘이 컸어요? 유일하게 혼인적으로 있던 저 여자애가 제 딸입니다. 자, 태권도.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겹파를 하였기 때문에 흰 띠에서 옐로 띠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핸드폰이 유명합니다. 한 단은 자동차다 유명합니다. LG는 냉장고가 유명합니다. 기아는 자동차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입던 한복입니다. 남자는 저고리 바지, 여자는 저고리 치마를 입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수도서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고 나라 져서 복 좋은 복한 남쪽은 남한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한식입니다. 밥, 국, 고기, 생선, 숟가락, 젓가락, 김치. 촬영! 인사. 우리 친구들 무대에 계속 있고 싶은가 본데요?
샤오르 존재가 정령이 있구나. 샤오르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군도끼와 군도끼 자신이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가 남자 몇 곳으로 달려가 자신의 새 도끼를 던졌어요. 그리자 연불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사루신 명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네. 예, 네. 제 도끼입니다. 이 도끼가 내 것이냐? 그리고 님장입니다. 아주 큰 결정.
감히 새싹반 어린이를 끝냈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시은 선생님이 섬기고 있는 개나리반에서 나의 가족이라는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란 시로 이렇게 읽어드릴 텐데요.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빠가 머리를 잘 깎아요. 아빠랑 나랑 축구를 해요. 아빠, 나랑 아빠는 라면 좋아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아빠가 쿨쿨 자요. 아빠가 나랑 놀아줄 때 좋아요. 아빠가 안경 써요. 아빠 사랑해요. 이름은 메이슨이에요. 삼촌은 원래
요즘 삼촌은 이랑 나랑 같이 놀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부르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김치찌개 맛있게 해주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면 나는 행복해요. 고마워 할머니가 멋있어요.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는 밥을 많이 잡수세요. 아빠는 갈비를 좋아해요. 아빠는 라면을 좋아해요. 아빠는 죽을 좋아해요. 아빠는 많이 주세요. 아빠는 피자를 많이 좋아해요. 아빠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아빠는 사촌을 싫어요. 아빠는 밖에서 놀 때 좋아해요. 아빠랑 소풍 갈 때 재밌어요. 아빠랑 텔레비전 볼 때 좋아해요. 아빠랑 놀 때 신나요. 아빠 테니스 할 때 좋아해요. 아빠랑 자전거 탈 때 좋아해요. 나는 아빠를 좋아해요. 와, 커피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잘 했죠? 이만큼 수직가 봐요. 저 저기 그래지기도 잘 잘했고. 교회 가운데서 가장 멋있다는 딸아이의 아버님은 김강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게 다 나왔네요, 그죠? 다 기억했다가 또 한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한글 일반의 박종현, 이반이 먼저인가요? 한글 일반 이성민 선생님이 맡고 계신 말 나와주세요. 다음은 이순신
이 아기는 전
1997년에 임진왜란 전 좋은 한산섬 근처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타고 깊은 피흥하는 칼 어디선가 정경이 아, 간만에 희한한 일을 하는데 들어와라. 저는 농계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기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라오처럼 하나님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명장인 대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소. 그럼 믿어봅시다. 그런데 왜군은 무기를 만한 보조한 수가 없겠소? 잠시만요. 기도해볼게요. 주여 아버지. 감이 떠올랐습니다. 거북선 만년에서 무지더라고 합니다. 하객 모양으로 하객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아유, 이겼다. 아, 한산섬 앞바다 외군과 조선이 수군이 한상에서 마주칩니다. 주여,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 간이 힘을 주시옵소서. 장군님, 적을 내가 부르되 저를 들어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좁고 과하면 살고
역할들을 했습니다. 조금만 좀 덜 스스로한다면 잘했을 텐데 많이 준비해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최경 지사님과 제가 보조해 사러 있는 무슨 반입니까? 해바라기 반이 마지막 순서를 준비해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노래를 할 것인데 우리 아이들 마음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 외보다 더 안 드러나는 건 정체성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얼마큼 심어져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밟힌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글을 통하여서, 한글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한테 한국을 가르치고, 우리한테 아까 한국의 모든 것을 보셨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지도 아이들을 몰라요. 이순신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통하여서 한국의 금지, 한국의 이 얼마나 지금 한국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사실은 한글은 그냥 베네핏을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걸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시간 그거 집에 가면 살다 잊어버리는 거 그걸로 늦지는 않아요. 부탁드리기는 한글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제가 많이 남아지는 않습니다. 또 학교 공부만큼의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되지만 숙제만큼은 다음 학기부터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곳에서 잘 뿌리내리고 이곳에서 든든하게 자신감 있게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반의 김태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최미영 선생님, 박정현 선생님, 진달래반은 김혜은 선생님, 사실 이렇게 앞에 가운데 있어주세요. 대다리반의 이수연 선생님, 누나반의 이효진 선생님, 멋있는 몸 이효진 선생님, 자, 한국일반의 박종현 선생님, 요즘 통구 때문에 엄청 바쁘시답니다. 한국이반에 우리 이선민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특활반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최미아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선민 선생님, 미술을 담당했던 전한승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맞아요.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제가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경훈 태권도 사범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지금 성장할 수 있고 이런 발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